울산시가 지난해 세계 최고 게임 전문대학을 유치했다고 자랑했는데 KNN 취재 결과 법적 제약으로 실제 설립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소더비 투자 유치처럼 성과를 부풀린 건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게임계의 하버드라는 미국 디지펜 공과대학에 아시아 캠퍼스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캠퍼스를 지으면 대학이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수진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게임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과대포장이었습니다. 디지펜 공대는 영리법인이라 비영리법인만 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현행 법을 바꿔야 캠퍼스 건립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고 안 되면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부산시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곧 캠퍼스가 들어설 것처럼 자랑한 겁니다. 부산시는 우선 아카데미부터 설립한 뒤 최종 캠퍼스 건립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서 지역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게임특화단지를 만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업 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민간 부동산 개발 파트너는 인천 쪽과 사실상 이중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소더비에 이어 디지펜 공대까지 해외 유치 사업에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 부산 시정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협약 체결부터 홍보까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